이걸 빼고 있는 거야? 양파 껍질, 속 껍질로 깨끗한 거네. 이거 평소에 이거 뿌리 말려놨던 거. 청주 한 숟갈만 이렇게. 이게 고춧가루가 조금 매운 고춧가루거든. 마늘을 두 스푼 정도, 생강청을 한 숟갈, 양파를 한 개를 갈았어요. 큰 거. 간장. 우선 다섯 개만 넣을게요. 참치액을 5숟갈, 멸치새끼스 2숟갈, 올리고당 1숟갈만 우선 넣고 나중에 청양고추 대여섯개하고 마른 고추 없으면 놔두시고, 그냥 나는 있길래 몇개 넣는 거고, 더 매운 거는 자기 취향에 맞게 맞춰서 드시면 되죠. 제, 뭐 이게 뼈만 삶으면 쉬운 거라서 아주 맛있어요. 매운찜, 등갈비 매운찜. 이게 한 줄이야, 한 줄. 한 줄 삶아서 이렇게 깨끗이 손질해서 전날 이렇게 해놔두면 아침에 하기가 좋지. 이거는 그냥 건져 먹을 거니까 그래. 더 끓여야지. 매운 거는 자기가 맞춰서 자기 취향에 맞게 먹어야지. 이거 군고추까지 넣더니 아주 매운내가 확 나네. 매운 거를 정돋고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러면 그 사람을 해놓고 못 먹으면 안 되잖아. 너무 매운 욕심 내다가.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더 끓으면 될 것 같아. 아주 맛있는 거. 약간만 더 넣고. 맛있으려고 들기름을 한 숟가락. 매운 갈비 맛있게 드는다. 후추. 양파 한 개를 다 갈아 넣고, 이렇게. 생강청이나 생강 한 숟갈 넣고, 이렇게. 마늘 듬뿍 넣고, 이렇게 하면 아주 맛있어. 삶아서 기름기 다 걷어내고, 하나씩 하나씩 다 닦아서 이렇게 손질해 놓으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 매운 등갈비찜. 등뼈찜. 등뼈찜을 한번 해봤습니다. 진작에 사다 놨는데 다른 음식에 밀려가지고 이제 오늘 드디어 아주 매운 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뼈를 뜯고 그다음 밥을 또 비벼 먹고 이렇게. 느끼하니까 오이를 이렇게 상큼하게. 오이 무침. 식초 살짝 넣고 무쳤습니다. 남은 반찬에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음식 만들어나 수고하셨습니다. 드십시오. 많이 많이. 아, 맛있다. 맛있어요?
어우, 양념 정말 딱 좋네. 이불 한번 재정비하고. 이제 남았던 코다리 매우니까 이걸 늦게 남은 거 했지. 살 많은 부위야 거기. 3차 백신 맞은다 괜찮아? 팔이 엄청 아프네. 진짜? 팔을 이렇게 굵게 넣는 건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. 그러니까 팀은 진짜 오랜만에 한 거야. 어우, 살아. 짜지 않고 맛있지? 너무 맛있어. 우리는 약간 맛은 있는데 살이 별로. 그래도 잘 봐서 사야지 오늘 건 맞네. 아. 와. 포크라떼 부드럽네. 국물 완전. 살이 이렇게 푹 물리게 해야. 진짜 맛있다. 홍가위는 조그맣잖아. 나는 살이 막 듬뿍. 맞아. 아,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나도 이거 하나 먹어야지. 맛있어 이거 아주.
내가 살 대박이다 이거 줄게. 일로 와. 덩어리를. 와, 나 먹었어. 구워먹을게. 와. 살과 살. 살이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네. 와. 야, 여기다 부어서 먹어. 국물을 따로 떠다놨어. 밥 비벼 먹으려. 후기가 나쁘니까. 와. 이게 다 매운 음식이니까 안 매운 걸. 이제 봄이 돌아오고 있을 때 이렇게 오이 무침은. 골수도 다 빼먹어야 돼. 식초 조금 넣고 무침 맛있죠. 맨날 아주 맛있다 그러면서 우리 와 먹어서 미안해. 엄마 이거 꼭 드셔야 돼. 왜 안 드셔? 엄마는 교양 있게 먹어야 돼서 그냥. 뭔 교양이야 이게. 교양 있는 음식이 아닌데 이거는. 엄마까지 막 이러고 먹자. 몇 개 먹었으면 됐지. 어우, 오돌오돌. 이거. 살이 막 여기 뚝뚝 떨어져. 밥 위에. 뼈만 충분히 울커서. 세 번씩 울커가지고 핏물만 쏙 빼면. 돼지 냄새 하나도 안 나고. 너무 맛있어, 그죠? 하루 전날 미리 썰먹었거나 딱 양념만 하면 되니까. 이거는 가게 차려도 되겠다 이거 진짜. 이거 등뼈찜 전문. 내가 파를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넣으면 파가 더 맛있어. 맞아, 파. 나는 찜하면 국물이 더 맛있어. 뼈 음식은 처음에 이제 쏟아 넣으면 막 부피가 많고 부담되고 그러잖아. 잘 울커서 한번 삶아내면 좀 줄어들잖아. 그때 이제. 처음에는 맨날 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. 뼈가 막 이만큼 되니까. 찜통 꺼내서 그냥 하면 되니까. 봄이 돌아온다고 오이가 맛있네요. 오이 소백이 좀 또 해야지. 이렇게 하면 파가 더 맛있어. 좋다 먹었는데 한 번에 다 먹으려나 봐.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. 실제로 고기 양은 얼마 안 돼. 뼈가 많아서 그러지. 비벼 먹어. 이렇게 다 먹었어. 이제 밥을 먹어봐야지. 살을 거기다 뜯어놓어. 아. 아. 아우, 뭐 하나만 더 먹고.
하나만 더 먹어.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돼? 먹어. 아, 너무 맛있어. 아이고, 너무 맛있네. 아우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이렇게 꽃샘추위를 하는지 이렇게 찬바람이 납니다. 맞아, 이번 주 좀 춥대. 아, 굉장히 춥습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 겨울 못지않게 춥네요. 꽃샘추위 하느냐고 봄이 오느냐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